씨 저 왔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지난번에 황민 씨가 테이크다운이 재밌다고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 통화본도 못 사보고요. 계속 죽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제가 막 어디 있는지 알고 막 찾아와서 죽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핵 쓰는 것 같아요. 수진 씨, 그건 핵이 아니라요. 아무래도 상대편들이 핫트비트 센서를 쓰는 것 같은데요. 핫트비트 센서요? 그게 뭐예요? 장비 이름 그대로 적의 심장 박동을 감지하는 장비예요.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 거리 내에 적이 숨어 있거나 오고 있을 때 적이 자신의 레이더에 붉은색으로 포착되어서 적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아, 그거였구나. 아, 근데요. 양쪽 모두가 핫트비트 센서를 갖고 있으면요.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게임이 이래요? 에이, 수진 씨. 그럴 리가 없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젠마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뭐예요? 또 뭐, 그 새로 나온 잼 뭐 이런 거예요? 뭐 빵에 발라먹으면 되는 건가, 저거? 그건 아니고요. 젠마는 핫트비트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장비인데요. 적이 핫트비트 센서를 사용해서 접근하더라도 젠머를 작동시킨 상태로 있으면 자신의 위치는 나타나지가 않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러면 하트비트 센서랑 젠머랑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우와, 이렇게 숨어서 다니면서도 적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럼요. 물론이죠. 젠머를 사용해서 숨어있다가 하트비트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적을 안심시킨 후에 뒤에서 따다닥 하고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핫트비트 센서라는 질문은 장비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근접해 있는 팀원들과도 레이더를 같이 공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핫트비트 센서, 한 사람은 젠머. 이렇게 각각 하나씩 두고 하게 되면 최고의 저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오, 아싸! 이제 다 죽었어. 주성 씨 빨리 같이 해요. 빨리. 뭐, 저도 같이요? 아니요, 주성 씨는 상대편을 하셔야죠. 저 이제 주성 씨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저 이래봬도 명색이 프로게이머거든요. 저 잘해요. 뭐 일단 해보자니까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뭐. 제 모니터 보지 마세요. 그거 안 봐. 뭐야, 어딨어? 수진 씨, 자꾸 도망만 다닐래요? 어머, 제가 또 언제 도망만 다녔다고 그러세요? 이게 다 전략이라고요. 어우, 주성 씨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 아싸, 거봐요. 제가 이겼잖아요. 프로게이머도 못할 거 없네, 뭐. 하트비트 센서랑 젠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뭐, 다 되네, 뭐. 수진 씨, 다시 해봐요. 이거 유저들이 보는 건데 저도 체면 있잖아요. 싫어요. 이거 벌써 이미 다 끝난 게임인데. 하지만 뭐 주성 씨가 다른 걸 또 가르쳐 주신다면 한 판 정도는 다시 할 의향이 있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크레모 알려드릴게요. 진짜요?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크레모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 가요. 다음 주에 꼭 봐요. 알았어요. 꼭이요. 아, 딱. 자, 나는 또 이제 슬슬 더 한 판 해볼까? 응? 유저분들, 저 한 판 땡기실래요?